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은 절대 아니야. 운이 상승의 기운이었거든? 교통사고 조심하셔야 되고. 안녕하세요. 부산 중구에 있는 서른아 별장장군입니다. 진성미 중에 3등 미를 한 진혜성 씨의 사주를 가지고 왔습니다. 아, 진혜성 씨? 네. 90년생이에요. 음력이고요. 5월 12일생입니다.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은 절대 아니야. 왜? 이 사람은 살면서 쉽게 말하면 핵이 바뀌어. 내가 이것을 했다면 이걸 딱 자르고 요걸로 바뀌어. 그러니까 전자에 제가 하던 일이 가수가 아니라 생판 다른 일을 했거나 몸을 움직이는 일을 했거나 그런 식의 일을 만약에 뭐 스타일 잡고 뭐 갔다면 지금은 가수지만 원래는 가수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앞전에 다른 어떤 거를 했을 거다 이 말이야. 작년 올해 올라가는 운세를 했었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28, 29, 9선 안 좋았거든. 30에도 이름을 한번 날리라 그랬어. 30, 31에. 이름은 한번 날리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빛을 많이 못 봤어요. 진혜성이라는 사람이 알려지긴 알려져 있었지만 인지도가 지금처럼 확 오르진 않았어. 운이 상승의 기운이었거든. 33세. 이 기운이 올해까지 이어진 거예요. 자, 내년 되면 조금 또 주춤하다 할 수도 있어요. 보이지 않는 곳에 바쁠지 모르겠으나 매스컴에서 타기는 조금 주춤할 수도 있어. 36, 37분부터 이 사람이 다시 시작해. 뭔가 신곡이 나와도 나오고 테레비를 틀면 각 곳에서 막 이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운은 36부터 확 튀어. 올 하반기. 자, 교통사고 조심하셔야 되고. 자, 내년도 마찬가지야. 내년에는 구설수, 사고수, 금전의 손실 이런 게 든다고. 자, 이 사람이 이제 가수니까 뭐 매니저도 있을 거고 자기 또 회사도 있을 거잖아. 소속된 소속사. 자, 그쪽하고도 좀 꼭 문제가 생길 수도 없지 않아 있어요. 자, 금전의 손실이니까. 구설수니까. 그것만 조심하신다면은 앞으로는 뭐 그거 조심하시고 36부터는 이 기운이 조금 상승의 기운이니까 아마 괜찮지 않을까. 올해. 올 하반기부터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9월 이게 음력 9월도 되고 양력 9월도 됩니다. 네. 9월쯤 당도하면은 사고수가 있어요. 조심 좀 하셔야 되고 다섯수에는 쉽게 말하자면 이게 어떻냐면 사람으로 인해서 구설이 난다든지 금전의 손실이 간다든지 이때도 사고수가 한번 크게 나면 큰일 나. 다섯수를 정말 잘 남겨야 돼, 이 사람. 먹을 식목이나 금전복을 타고났거든. 먹을 식목이나 금전복을 타고났다는 건 지가 살아가는데 크게 굴곡이 없다는 얘기야. 근데 10대, 20대, 30대를 둘러보면 20대 안에 쉽게 말하면 좌절이 들어와. 좌절. 깨진단 말이야. 무너진다고. 자, 몸에 이상이 온다. 그때 좌절이 왔다 그러거든. 그 고비를 지금 넘기고 다시 여기까지 오는데도 왜 눈물이 없었겠노. 힘들었지. 그치? 올 하반기 내년 운 잘 넘기시면 괜찮아요. 5수만 잘 넘기시면 돼, 이 사람. 넘어진다, 무너진다, 뭐 여기서 부딪힌다. 사고수 조심하셔야 되고. 진혜성 씨의 또 이제 신점 소개해 주신 우리 부산 서른아 별상장군 선생님 너무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